청소 좀 하시는 게 초파리가 맛있다고? 당신 혹시 개미지요? 아니면 누꺼비인가? 초파리가 맛있다니. 가자 스펠렁키 한 판. 한 목숨 하고 바로 챌린저 승급전 이어가겠습니다. 일단 우리 지코 형님 닮은 이 흑인을 해보겠습니다. 파워 할 거야. 가자 흑인. 삐삐삐. 우리 둘만의 비밀. 여러분들과 나만의 비밀. 이 흑인 캐릭터도 귀엽지 않나요? 어우 싸봐 싸봐. 하! 이 게임이 상당히 어려워. 제가 항상 할 때마다 지코 형님을 욕하다니요. 이 캐릭터 안 보이십니까? 이 앙증맞고 귀엽고 깨물어 주고 싶은 이 캐릭터를 욕이라니. 봐봐.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닙니다. 맨 처음에 매니저님이신 빵태님이 말해주신 거예요. 아래로 가야 되는데. 펴. 아 폭탄이나 쓰자. 이 게임이 정말 어려운데 여러분들도 시간 나면은 도전 한번 부탁드립니다. 헉 그러지 마요. 저 수청당함. 안 그러면. 내가 수청당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도 일단 살아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게 또 형님 귀속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보험을 좀 들어놔야죠. 암보험이나 그런 거 대신에 일단 빵태보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게임이야. 아기자기하고 귀여운데 그 귀여운 면모 속에는 척키의 인형과 같은 사악함이 묻어져 있죠. 아실란지 모르겠네. 척키 인형이라고 정말 어려운 정말 무서운 캐릭터 있어요. 이 게임이 그 악마 같은 게임이야. 하! 이렇게 몬스터들도 막 튀어나오고 상자 안에서 여자를 무기로 쓰기도 합니다. 위에 가고 싶은데. 좋았어, 폭탄. 잘하죠? 이게 바로 상남자식 여자를 다루는 법입니다. 캐릭터 정말 닮았죠? 상남자죠, 완전. 이씨, 내가 맞았네. 상점이다. 할 건 없네요. 또 뭐 아이템 없나? 아이템 넣고요. 이성분을 집에 보내고 저도 집으로 가겠습니다. 깔끔해. 어휴, 깜짝이야. 더러운 뱀 같으니 위험했다. 박쥐가 매우 무서워. 여기 있는 기본 동물들이 약해 보이지만 상당히 무섭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나 파밍을 여기서 좀 하는 게 중요해. 죽어라. 죽어! 좋고. 여기 맵은 좀 쉬운 맵인데요. 제일 첫 번째 단계인 만큼. 여기서 파밍을 좀 해야 됩니다. 아유, 깜짝이야. 돈 같은 걸 좀 파밍을 해야 돼. 못 먹고 저건. 죽어. 하! 펀 좋고요. 오늘 싹싹싹 먹은 다음에 돌아가도록 하죠. 개
씨발. 잔인한 게임 같으니.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슬프구만. 가자 빨리. 다시 연결되었습니다. 보아이 유리상님 배포 3개 감사합니다. 라모스 지금 왔어. 젠장아 지금 왔어. 이미 오픈했는데. 가자 흑돼지야. 양하긴 하자 이걸로. 여기 있는 몬스터들 전부 다 제거하겠어. 더러운 놈들. 어? 더러운 놈. 야! 봐! 젤리님 지금 캠 속이고 있는 거임. 그거는 옛날 사진이에요. 내가 프로 할 때. 여러분들 다 프로필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어? 아니잖아. 어.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이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어딨어. 그거랑 똑같은 거죠. 오케이 첫판 서세스. 오픈입니다. 오픈 오픈했어요. 한 명 나가서. 뭐야 이 어둠.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안 보여. 아군이 당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이런 꽁패를 하다니. 어두워 안 보여. 안 보여요. 불 붙이면 돈이 나오네. 패배. 하. 깜짝이야. 아, 왜 이렇게 무서운 것들이 많아. 쪼아쪼아 롤리님 한 개 감사합니다. 어 반딧불이다. 내 돈. 오케이 여기 살아남아야 돼. 아무것도 안 보여 바닥이. 아 죽어 죽어. 길이 어디야 대체. 여기군. 상점. 오케이 별거 없구만. 폭탄을 사야겠다. 폭탄 한 박스. 타로 탈출하죠. 어려운 거니까.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죽으면 다시 롤할게요. 목숨 하나 남았어. 근데 곧 죽을 것 같아. 흐아! 뿅뿅뿅. 자. 야. 열쇠가 어디 있지? 하. 로프 좋고요. 한 번 죽으면 딱 게임. 한 대만 맞으면 게임 끝나요. 한 대만 맞으면. 아, 어씨, 죽을 뻔했다. 뭐 있나 보고. 열쇠 저기 있고요. 아, 이 사람 뱀 있다. 뱀 먼저 없애죠. 턱. 열쇠 저기 있네. 네, 여기서 좀 어려운데 전갈 때문에. 함정이라니. 이런 젠장을.